뭐 이런 것도 주시고 그러시옵니까?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복 받으십시오. 네. 어? 돈을 안 줘? 가는 줘라. 빌려달라잖아. 언니 빌려줘. 그럼 언니 네가 제일 있어 보인다 내가 보니까. 그럼 빌려달랬다 얼른 빌려줘. 친구 하나 잘 뒀네. 참 이렇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바보야. 그럼 아이고 감사합니다. 대부분도 돼. 이거 마음 좋게 생겼잖아. 어? 개화내라고? 나는 도망으러 갈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. 막 몸이 추워진다니까. 어? 아, 웃긴 아니야. 살짝 얘기해. 지나가. 그리고 커드라면 진짜 듣잖아. 아이고, 줄였잖아. 야, 지랄 말고. 해야지, 시빌리나. 지랄이야. 너 안 들었잖아. 너 제일 낫대. 네가 제일 잘한대. 우리는 완전 초등이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대. 나도 그거 알고 있어. 그렇지만 보는 눈에 따른 거야. 어, 그죠? 우리 선생님 3일 동안 감사해요. 아이고, 그렇게 날마다 아침부터 제가 출근해가 지금까지 집도 못 가고 저러고 계신. 내일 없지요? 응? 내일 나 없지요? 네, 내일 내 출장 가요. 내일 출장 난 내일 내일 안 오실 거야. 아이고, 그럼 우리 둘이 없어지면 있잖아. 뭐 일 생긴 날 큰일 나니까 안 돼. 내일 와. 모레 없어져도 괜찮아. 내일 둘이 똑같이 없어지면 우리 둘이 어디 간 줄 알잖아. 그러니까 내일은 계셔요. 다른 게 아니고 당신 보러 왔으니까. 어. 당신 내일 나온다며. 아, 그래? 큰일 났네. 네 해 그래 지르라. 내가 언제 점 찍었냐 임병아. 아니 너 해. 나는 내가 좋아도 좋다 할 수가 없어. 전현이 얼마나 눈을 부라리고 나를 째려보는지 있잖아. 어떻게 좋다 표현을 못하겠네. 알았어, 너 다 가져. 다 해. 나 안 할게.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나 하나 줘, 이따가. 어머, 세상에 웬일이세요. 최고. 어, 네, 감사합니다. 어머, 세상에 오랜만이에요. 어머, 세상에 웬일이야, 진짜. 나 이런 년이다. 그럼 어디 있을 때 들판에 꽃이 많지만 이렇게 이쁜 꽃을 갖다 준 사람이 누가 있어? 꽃 속에 뭐가 또 있어요? 요즘 꽃은 이렇게 돈이 피가 있더라고. 처음 보지? 나 이런 년이야. 이렇게 잘 나가는 년이야. 고맙습니다. 네, 아유 복 받으겠습니다.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네, 아유 감사합니다. 네, 자 어차피 네. 별난 사람 한 곡 돌려드릴게.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바로 이런 자리가, 네, 각세리마당이라는 곳이요. 고마움을 받으면 고마움을 주는 곳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몇도 판매하고 막 저기는 물건도 막 드리긴 한데 사실상 그래. 우리도 팔에 안 먹고 살거든. 그냥 싸놓기만 누가 저기 사갈 사람 아무도 없어. 그래서 자꾸 권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필요한 제품 우리가 판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말고 안 사줘도 괜찮습니다. 그냥 가도 괜찮아요. 우리가 뭘 할 사람 하나도 없어. 감사하고, 아,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 거지마당에서 뭐 한 개 사가야겠다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하나씩 구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별난 사람 한번 돌려드릴게요. 차렷 인사. 대구 분들이 나 이렇게 겸손한 줄 몰랐네. 이렇게 얌전한 줄 몰랐네. 아이 얼굴 이쁜 사람들이 주니까 더 좋네. 오 세상에 이렇게 나한테 줄 돈이 있으세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복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나는 발봉아 봐라. 너는 몸으로 떼었지만 있잖아.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겨. 너희랑 아주 땀을 4시간 담으시네. 그리고 뭔 남자가 치마가 그렇게 짧냐. 조금 있으면 거시기 나오겠다 치라. 그래도 우리 팔봉이 참 열심히 합니다. 제가 이제 우리 팔봉이하고 안전에 꽤 오래 한 20년 넘었어요. 지금 면접을. 홍이도 우리 홍이 저기 우리 여장으로서는 또 대구에서 단장으로 또 여자가 또 이렇게 이끌어가기는 참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
지금 아마 이런 단어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지원 나왔어요. 춘사하고 나오고는 우리 여기 홍인단장한테 우리가 이제 지원 나온 겁니다. 그래서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고 여러분께 또 이렇게 좋은 노래소리로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 1-5번에 보면 있잖아요. 그 저 고객 지정 1-5번에 들어가면 그리우님이라고 있어요. 재고한 곡 들어가겠습니다.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이 그리우님이라는 곡이요. 사실은 내 옆에 있는 님이 아닙니다. 그리고 정말 욕심 없고 아무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을 비우고 정말 내 곁에 있는 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그리우님이라는 곡을 제가 이제 신곡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아마 6월 15일쯤 되면 제가 신곡 발표할 것 같아요. 그때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먼저 한번 띄워봐 드릴게요.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님하고 여자라고 해놨잖아. 안 그러면 그 USB 꽂아주면 되는데 아니 안 해놨잖아 지금. 여기 제 반주가 좀 틀려. 그거하고 저거하고 USB가 더 좋아. 그 USB로 보러 가자 그러면.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. 스폰마싱어 설록수입니다.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가자. 자, 박수! 오바다 한번 더 들어. 어머 선생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. 네.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. 박수.
곡이에요. 사랑인지 미움인지 나는 몰랐는데 나를 찾는 네 모습에 나는 알았네. 정말 같이 그리움이라고 같이 알콩달콩 한번 줘봐요. 기쁨인지 슬픔인지 당연히 몰랐는데
이것도 발라줄까? 어디다 발라줄까? 말만 해. 부위별로 다 틀리니까. 어머, 내 진짜, 진짜. 지, 야,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건 처음이다, 야. 야, 우리 형들 얘 대박 나올 예감이 딱 오는 것 같은데. 그럼 CD 속에 들은 노래 한 곡 돌려드릴게, 내가. 자, 사랑받은 눈물만 하고 갑시다.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. 김사랑아, 사랑받은 눈물만 두 곡을 한번 인사 올 테니까 박수 크게 쳐주시면 오늘 춤도 잘 보고 열심히 할게요. 그래, 여러분들은 부담 갖지 마세요.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 돈 주니까 여러분들 다 계시면 돼. 여기 다 이분들이 다 주고 계시잖아, 지금. 그럼. 그렇구나. 응? 사랑받 눈물 받으라고? 예, 사실 이 고무신은 괜찮죠. 조선 나이키. 맞아. 요즘 이렇게 문양까지 새겨가지고 너무 이뻐요, 진짜. 이게 바로 우리 이제 전통 맹을이게 가는 우리. 옛날에 이제 그 뭐 이 저 신발 이게 메이크가 있잖아요. 뭐죠? 말표 또 있어. 그 뭐 그 나오는 뭐지? 예? 어디? 어? 부채 신발? 국제 신발? 뒤집고 3번으로 했었는데. 예. 박수 한번 치면서요! 주
비추려 다가오네 내 작은 모습에 참 어디로 찾아왔네 그 집아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픈 마더기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 집아 꽃잎으로 새겨버린 그리운 이름을 부르다가 찾아왔네 그 집아 대답 없는 내 창가에 아픔만 밀려와 눈물 치며 돌아서네 그 집아 이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가 이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하고 싶은 기억인가 그 집아 으니 난 아직 떠날 수가 없어 눈물 속에서 성인의 그 집아 자 박수 한번 치면서 이 노래 모르세요? 리듬이 좋으니까 같이 리듬 같이 하는 거야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가 이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하고 싶은 기억인가 그지 마 그 집아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그 집아 난 아직도 날 수 없어 눈물 속에서 성인의 그 집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연기를 팍 돼버려야 되는데 한 대 번 늦어버리면 그래 이제 다시 해줘 다시 한번 우리 저기 홍익부마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신나게 모아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와 한번 문제를 주고 오겠습니다 저녁 노을 지고 달빛 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말고 그거는 좀 더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자 그 지난 네가 갑자기 기다릴 때 미리 맞춰놓고 나오던가 이병아 어우 씨발마 아니야 야 속도를 돌리라고 네가 돌려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엎어지면 쉬어가자 우리 이렇게 하자 나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뒤에 부모님들이 지금 징계한 분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춘석 엄마가 나오면 여기 뒤집어져 진짜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들어가기는 좀 서운하고 그래서 뭐 한 가지만 줘라 야 뭘 팔까?